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기대됩니다. AI 윤석열. 윤, 콤마. 왜 좀 보여주세요. 할 수 있으면. 당선인 시절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럼 본인이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야지. 유령 목소리네. 그러면 그 목소리 뭐야? 대한민국의 유령이 나타났네.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을 했네. 명태균 씨를 속였네. 명태균을 속였다. 아니, 자기 목소리는 뭐야 도대체가? 그 목소리는 우리가 한글을 못 알아듣는 건가? 한국말을? 아니요, 그게 영어 쓴 것도 아닌데. 그게 명태균에게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인 거죠. 명태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저 해명대로면. 거짓말쟁이시구만. 아까 그랬구나님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 개소리 못하겠죠? 이랬는데 지금 막 나오네 개소리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만드는데 시간이 빨리 걸렸네. 이분들 다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법조인이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계속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뭔가를 구멍을 파가지고 빠져나갈 길을 계속해서 억지로 계속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재판할 때도 저런 피고인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이제 검찰이 다 갖고 나와도 끝까지 그쵸. 부인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요. 판사님이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겠죠. 판사가 가장 세게 엄벌을 처합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쓰죠. 끝까지 반성을 안 하니까 너는 가망이 없다. 그쵸. 이렇게 쓰거든요. 대전의 정의 없다. 저기 윤석열,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해도 되겠네요. 윤석열 씨는 저 가망이 없는 인간이라 대전의 정의 없다. 대전의 정의 없고 더 이상 이제 대화가 불가능한 거의 이제는 뭐 막 나가자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가서 한번 최대형을 선고받는 걸 제 눈으로 한번 또 보여주세요. 취조할 때 그 취조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저 해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즉각적인 선전포고. 근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끝까지 그래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양심과 선언을 뭔가 해주겠지, 진실을 밝혀주겠지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윤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아니 그럼 본인의 목소리가 뭔지 진짜로 우리 김이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AI인지라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성대모사를 당했다고 하세요. 성대모사 많이 하던데. 차라리 MBC 조작이다. 개그맨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대모사로 날 따라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설득이 있지. 이게 뭡니까?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근데 김영선 공천이 왜 나옵니까? 명태균이 밀었는데. 그럼 김영선이 괜찮다고 특히 덕받다라던데 경선 때 도와줬으니 열심히 했으니 줘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목소리 아니다? 이거는 신인규가 따라한 건가? 자, 그러니까 좀 측은하다 생각도 들고 전지 어떤 기시감이 떠오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기 전에 사실 두세 차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물러나면 맞아요. 뭐 거국내각해서 대통령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모면할 기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판 받았으면요 불구속 재판으로 예우 받으면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 나오더라도 뭐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또 상황이 정리되면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하면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하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고집부리다가 탄핵 당한 거예요. 구속 당하고. 저런 식으로 그 길을 나오면, 걸어가네요. 그 길을. 네,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그 뭐 이 스픽스에서도 많이 했지만 조중동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열심히 보잖아요. 저 조선일보도 실대가 안 돼요. 조선일보 제가 내일 사설이나 칼럼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 얘기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참 비이성적인 게 우긴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네모나타고 제가 우기면 네모네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미 일은 다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러잖아요. 빨리 자수해서 차라리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 이제 선처 모드로도 갈 수 있거든요. 기회가 하나 더 있는데 끝까지 저런 식으로 저거 내 목소리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나오면은 매우 곤란해지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그 일말에 남은 동정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목소리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음성 분석한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때 한 것처럼 진짜 그 목소리가 대통령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한번 성문을 한번 비교해 봐서
바이든 날리면 2탄은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라면 좀 알리고 싶어요. 아, 근데 저게 종교적 확신이라서 음성 분석하면 그 사람이 또 좌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이성과 합리를 떠난 해명입니다. 저거는 아니면,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약간 그 정글에 하이에나나 치타들이 하는 수준의 해명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의 언어입니까? 저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글로 표기는 돼 있지만 저건 의미나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아주 사악한 언어입니다. 사악한. 명태균 씨를 속이고 우롱했다고 그러면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명태균 씨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우롱당하고 어떻게 속임을 당하셨. 대해서. 아니 저 대통령실에서 저 메시지 내기로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정말 무슨 우리를 뭘 진짜 뭘로 아는지를 아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기들이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는 게 왜 가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가 있나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가지고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국민들 앞에 지금 저 따위 해명을 한다? 눈과 귀가 지금 국민들 1억 개의 눈과 귀가 다 듣습니다. 듣고 봤는데 그걸 부인을 해요? 오늘부로 보수는 정말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가 아니, 책에, 책이 많이 네, 정말 이 책을 한 100권 정도 제가 보내는 거 정말 해야겠다. 네, 용산에다 보내야 된다. 네, 보수 좀, 부재가 뭐예요 이 책의 근데 부재. 보내기도 싫은 게 아니, 부재가 뭐예요? 부재. 네.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인데 네. 예. 딱 맞네 지금 상황. 근데 책을 보내기도 싫은 게 이거 보내봤자 라면 받침대로 쓰지 않겠어요? 읽지도 않고 버리고 가겠지. 책도 버리고 사인해서 보내. 사인해서 버린다니까. 그래서 대통령 것도 버렸잖아. 아니 버려질 거면 사인돼 있는 게 버려지는 게 좋아요. 뉴스에라도 나오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한 해명이네 진짜. 야, 난 진짜 아, 정말 뭐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어. 이상이네. 진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정치본세 방송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작가님도 PD님도 고생했는데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로. 나는 정말 근데 저 정도면 정신감정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아. 사회성이 결여돼 보이네. 왜냐하면 아, 인간이라는 게 다 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으로서 이게 연결이 되고 뭐 대화가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녹취록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왜 싸우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같은 나는 녹취록에 이렇게까지 부정당하는 건 내 생년 처음 보는 게 명태균도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맨날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아이고. 뭐 김건희 누구라도 지금 자기 얘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명수 기자랑 했던 그 녹취로 네. 그럼 김건희 씨가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그땐 그래도 인정하고 학력 경력 위조 사과하다고 그랬잖아요. 표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표 다 받아먹고 나니까는 완전히 이제 맛이 제대로 가버린 해명을 하는 거 아닌가. 노 변호사님도 심리학 박사시지만 박사 수료라니까요. 네. 박사를 수료하셨지만은 네.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반사회적이라고 합니다. 반사회적인 게 검사하면은 몇 가지 지표가 쭉 있거든요. 반사회적인 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지표 소시오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짜? 싶은 거예요? 소시오. 근데 이제 반사회적인 게 높게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이제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이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석할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진짜 진단해봐야 되고 네. 저걸 만약에 일부러도 지금 저렇게 한다면 정말 너무 사악한 거예요. 저걸. 정말 사악합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어지러워요. 전 사실 어제 일하느라고 밤을 샜거든요. 어제 준비 참여 쓰느라고 밤을 샜는데 어지러워요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충격적인 반응을 듣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이제 자중질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제 네. 수순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한동훈 대표의 1차 반응이 가장 궁금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놓고 보자면은 또 회피할 겁니다. 또 하나만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국정감사 이후에도 해야 될 국회 역할을 하고 결국 이 사안은 이제 특검을 넘어서서 이제는 탄핵을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네. 남은 건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핵 대통령 지지율 내일 또 나오잖아요 갤럽에서 네. 아마 이제는 일 앞에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적 3분의 1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쵸.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증거들이 차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니까 빨리 직무 정지시키고 탄핵 수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요. 권한대행을. 뭐 똑같죠. 지금. 그 한덕수가 나는 권한대행하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수 언론의 칼럼을 읽었는데 그 보수 언론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 경제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기자들, 그러니까 고참 기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좀 유착이 돼 있는 고참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괜찮아요? 한덕수 총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왜냐? 탄핵당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분이 어쨌든 그분과 잘 지내야 되는데. 한덕수도 그러면 직무 정지되도록 탄핵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최상목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지. 그건 아니, 피해도 다 지뢰밭이야, 지뢰밭. 피할 수가 없는 지뢰밭이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게도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고, 걱정이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엄혹한데 그런 생각을 재개도 할 정도면 사실은 용산이 안 하겠습니까? 그 요즘에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용산 포함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탄핵 시나리오,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심이 계속 됩니다. 애초에 정호성 비서관은 거기 왜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우스개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탄핵수석이다. 왜 이분은 탄핵에 정통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꼭 탄핵과 관련된 무슨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탄핵을 당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탄핵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너무나 잘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용산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해 그러면 이제 우리 인터넷 밈으로 오히려 좋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세계관, 이분들의 자기들만의 판타지에서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고 나면 화려하게 부활해서 화려하게 부활하면 한동훈은 무엇이다? 한동훈은 가로주다이다. 그래서 한동훈 배신자 너 때문에 탄핵당했어 이 때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우리를 탄핵시켰어 역풍 불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수수파가 될 거야 이러면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합니다.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가능성 뿐입니까? 국민 여론에 달렸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이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또 야권이 잘 컨트롤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탄핵까지 가려면 일단 저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소추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절로 보내야 되고 헌재가 지금 사람이 다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안 그렇죠. 채워지면 또 그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게다가 나는 기분 나쁜 게 탄핵한다고 직무 정지시키면요 월급이 나와요. 이준석도 월급 받고 이준석 월급 받고 막 행복하게 다니자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막 유튜브 나오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도 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세금은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빨리 하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하야도 안 하니까 자기 의지에 달려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저는요 결국은 그 이분들 딱 보면 아까 그 심평 교수 이야기를 우리 김인하 평론에 소개해 주신 건데 약간 그 빌런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도 그러잖아요. 아 좌파 언론에서 날 띄워주면 더 좋아, 욕해줘 막 이러잖아요. 거의 그 정신 세계가 약간 좀 이상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참 그런 인식을 심평 교수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한번 보시면 그거 탄핵 언론이 시킨 겁니까? 그거 탄핵 검찰이 시킨 겁니까?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시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탄핵을 국민들이 시킨 거예요. 국민이 국회를 압박했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속보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대통령실 속보가 또 나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속보가 계속 나와요. 말을 아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런 말 계속.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윤 대통령 명태균 통화는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 얘기네. 내가 거짓말한 거다. 명태균을 우롱한 것이다. 명태균을 내가 속였다. 사기꾼이네. 명태균 뒷정수를 때린 것이다 진짜? 내가. 그리고 저 해명 큰일 난 게 경선 이후에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또 배치되잖아요 지금. 야, 아니, 거짓말을 진짜 수백 개를 하면요, 진짜 코 커집니다 진짜. 아니 네. 내가 명태균에게는 말로 김영선 공천 내가 시켜줄게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명태균 막 속였다.
네.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 무슨 뜻이야? 그저 좋게 얘기한 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이요. 공천 얘기에 대해서 좋게 좋게 얘기하면 그게 압박 아닌가요? 공관위에다가도 좋게 검토해봐. 그 좋게 검토한 게 압박이야,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명태균을 속였다는 먹었나, 어제? 명태균만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명태균에게 전화해서는 내가 김영선 공천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놓고서는 전화 끊은 다음에 아무것도 난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됐잖아, 그 사람이. 된 거는, 그거는 될 만해서 됐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8일 전에 그거 어떻게 하냐고, 8일 전에. 어떻게 알아.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네, 우연히 됐겠지. 김민하 평론가님이 해명을 뭐 이제 약간 역할극처럼 해주셔도 이게 안 아니, 되잖아, 이게. 내가 이게 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됐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연히 뭐 신이 도와주셔갖고 그거는 네, 됐을 것이고. 영적인 대화로 된 거예요. 나는 명태균을 속였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 이제 우리가 명태균 씨에게 이 진실을 아니, 알려줘야 합니다. 명태균 씨, 당신은 속았습니다. 우롱당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에요? 일국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계속 해봐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당황한 건 알겠는데 당황했을 때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세요. 한번 생각 한번 말할 때 진짜 저렇게 아무 말이나 대잔치 하면은 저거 다 남잖아요. 결정권자는 이준석 윤상현이다. 아니, 그러니까 야, 저쪽도 아니야. 책임은 있어. 근데 야.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야, 너무 재밌다. 이준석, 윤상현한테 물어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책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보수의 정말로 지금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사주세요, 이 책 좀. 아, 제가 이 책이 괜히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네, 진짜, 오늘부로. 오늘부로 확실히 보수는 정말했다. 아, 진짜 이게 정말로 가고 있네, 정말. 야, 그런데 슈퍼맨님이 고마워. 오늘 정말했다. 슈퍼맨님이 고마워하십니다. 다행이에요. 지 목소리 아니라고 할까봐 그거 걱정이네. 아니 아까 처음에는 지 목소리 아니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 턴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치겠다 진짜. 네, 이런 소리를 인정했어 이제. 이제 대통령은 미루는 거잖아. 결정권자는 네. 이준석과 인사합니다. 니들이 다 죽어라 이렇게. 니네가 죽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저쪽도 가만히 안 자, 있죠. 자 이준석 뭐라고 말할까. 네. 이거 한번 알아봐서 봐요. 네? 이제 갈림길에 선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아 그때 뭐 될 만해서 된 거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어떻게 속였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나하고 뭐 이게 뭐 부적절한 게 있었다는 거야? 뭐 이렇게 가면서 또 새로운 의혹을 가지고 까든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이 요즘에 조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기회를 또 뭔가 기세생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또 쓸 거예요. 뭔가 또 할 것 같아요.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이준석, 윤상현 이렇게 새 정치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준석 페이스북 나왔대. 아 그래요? 저는 이분들이요.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에이, 요즘 맞아요. 시대가 국민들이 다 당신들보다 위에 옷을 올라와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나는 평생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평생 대통령실이 이런 해명이나 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진짜. 자 진짜. 이준석 회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부지런하네요. 다들. 엄청 부지런해. 한 번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더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겁니다. 그분도 말미잘 춥니다. 자기도 말미잘. 말미잘이 말미잘에게라는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용산 말미잘이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니, 자, 딸한 겁니다. 계속할게요.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실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럴까? 과연? 나는 명태균과 이준석의 대화는 이렇게 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의원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를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양두기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해드릴게요. 후안무치들. 후안무치도 하나 써. 후안무치도. 이준석의 전략은 뭐냐? 에. 이준석이 지금 한 얘기는 뭐냐? 에. 이준석은 공천 얘기는 난 몰라.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고 윤석열 탓이야. 그건 내 모르겠고 자꾸 나한테 뭐를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날 쫓아내려고 했잖아 여러분. 네. 윤석열이 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네. 아, 그게 다행이다. 쫓겨날 뻔해서 그게 다행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변명이 되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쫓겨난 거는 2022년 7월. 저희는 2022년 5월. 도장이 누구 도장 찍혔냐. 우리가 부동산 가서 저도 이따가 반계약하러 가거든요. 제 도장 제가 찍습니다. 그 도장 찍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저 계약서 안 읽어봤어요. 몰랐어요. 법정에서 통합니까 그게?
아니 본인이 본인 도장 찍어서 공천장이 나가서 김영선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몰라요, 나는 바보예요. 그럼 바보는 정치하지 마세요. 의원직 사퇴하세요. 그때 나는 허수아비였다. 허수아비다. 쫓겨나기 전에 행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신임기 후보자가 뼈 때리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죄수의 딜레마가 완전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지금 생각 안 하면서 책임 공방하고 있거든요. 네. 저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터졌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 안 올렸을까요? 아, 명태균 씨도 올렸습니다. 명태균. 어, 뭐라고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명태균. 아, 그렇지. 명태균도 올렸어. 오늘 또 검은색 바탕에 너무 재밌다. 오늘 너무 검은색 재밌다. 바탕에 거의 뭐 멸망전하는 것 같은데요. 나왔네. 보수는 건달. 읽어보세요.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바보라는 얘기를 지금 명태균도 하는 거예요. 니들 바보다. 아니, 이렇게. 근데 왜 우리 보고 사악하대? 어이없잖아. 그 이분들 정신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세요. 아니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저기 UFC 있잖아요. 복싱 경기장을 하나 빌려요. 거기서 그냥 아예 현장에서 싸워. 그냥. 여기 와서 여기 명태균, 윤석열, 이준석 이렇게 김건희 이렇게 넷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좀 맞춰보시든가. 정신 없어 죽겠네. 우리 좀 차분해. 우리 좀 차분해지고. 잠깐만, 이거 내가 말할게. 윤상현 의원 이 16시간 전에 올린 거가 있어요. 16시간. 예. 네. 윤상현의 보수 혁신 대장정, 보수 혁신과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막쭉 얘기하면서 저 윤상현 당내 갈등과 야당의 탄핵 공세 속에서 야당의 탄핵 공세 속에서 보수가 적전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걸림돌을 해소하고 소통과 통합의 가교가 되어 보수의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분도 참 개념이 없으시구나. 아니 제가 요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그러니까 윤상현은 빼고요. 좀 이렇게 아랫 단계는 빼고 핵심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좀 침착해져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1년도 6월 7월 달에 사자 회동이 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이렇게 한번 있고요. 이준석 자리 이제 김종인 위원장 와서 한번 또 네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는 그 직접 당사자들이 이제는 정말 진실을 고백해야 될 시간이고 진실을 마주대야 할 저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근데 이렇게 무슨 타조가 생각나. 머리만 이렇게 바닥에다가 담고 있으면 자기 궁뎅이 또 올라가는데 자기가 숨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봉숭아 학당을 그 예를 들면 어디 이제 집권당 최고위원회 요런 단위에서 지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봉숭아 합당은 내 또 처음 봅니다. 어떻게 나라 단위로 지금 범보수가 다 모여 갖고 이렇게 봉숭아 합당을 합니까? 몇 주째. 그리고 오늘이 거의 지금 클라이막스 같은데 또 이게 클라이막스인지도 또 몰라요. 왜냐면 내일 되면 뭐가 더 대단한 게 나올지 또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뭡니까 나라가. 아니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명태균 씨한테 큰일 난 게 뭐냐면 명태균 씨는 사실 자기 검찰에서 부르면 나 이거 이런 거 갖고 있어. 이거 다 깔 거야. 니네 조심해. 내가 안 까도록 나를 살려줘. 이런 메시지를 어제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SOS를 계속 쳤다고 본인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깔 게 없어. 지금 폐가 이미 다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명태균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폐가 없다니까. 명태균 씨는 나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무덤에 묻었어요. 니네 못 찾아요. 나만 갖고 있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알기로는 딴 데다가 어디다가 해놨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가 이제 자기의 핸드폰이 자기의 변호사라고 그럴 정도로 그게 자기에게는 유일한 남은 무기였어. 오늘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생각해봐. 이제 자기가 깔 게 없잖아. 다 까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기도 더 까겠네. 자기. 어제 뭘. 그러니까 그 어떤 태도 취하냐 네, 네. 이제 이거 봐야 돼. 명태균 중요하죠. 어제 뭘 예견했는지 신기가 있는 이분이 어제 뭘 예견했는지 채널A를 보니까 난 차라리 특검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특검을 요구하십시오. 그럼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특검이 좋다. 특검에 동의하십시오. 여기 와서 모든 거를 털어놓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에게도 딱 선택권이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여기서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이 거악을 척결하는 데 손을 드시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거고요.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저 안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핑퐁하잖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다 같이 몰살합니다. 정말. 이 보수의 종말을 바꿔야겠어. 출판사 전화해서 몰살로. 아 보수의 몰살? 아, 몰살이야 몰살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에게 충고 내지는 제안 하나 합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내일 국감 운영위 국감 있습니다. 내일 나오세요. 거길 나가는 법. 내일 나오셔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나를 조금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이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를 버리고 모두 다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깔 수 있는 패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내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남은 거예요. 딱 기회가 오늘까지. 딱 기회가 오늘까지입니다. 자, 오늘까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나오실 거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나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보수 정치인들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당신들이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국민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요. 근데 어떻게 한 놈이, 어느 한 놈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다 남탓만 하고 다 책임 떠넘기게 하고 꼬리 자르게 하고 이게 보수의 민낯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보수 정치인들 지금 윤상현, 이준석, 윤석열 입장 내는 이 꼴을 보면서 어떻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놈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이거는 보수가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지금 그 단면, 그 증상, 그 증거를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정말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어느 한 사람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나는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봤어요. 누구? 신인규입니다, 그게. 그 신인규 책도 썼습니다. 보수의 종말. 아니, 저는요, 정치를 더 안 하면 안 했지,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더 어떻게 이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맞아요.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네. 의인 10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10명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10명.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보수는 10명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한 명이 없냐고, 한 명이. 네. 그래도 한 명 있다, 신인규.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 우리 스펙스 보시는 분들이 나 보수의 종말 예약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있어요. 아.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 예약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와요? 아니, 끝낼 수가 없다. 아니, 너무 힘들다. 끝낼 수가 없다 이거. 나라가 이게 뭡니까? 속보가 무슨 속보일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번에 또 뭐 김건희 씨가 입장 냈나요? 아, 명태균까지 다 들어봤는데. 자, 이 상황에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설마 한동훈? 속보 안보실장 북 ICBM 발사에 긴급 GSC 상임이 어떤 도발도 즉각 대응. 이거 보세요. 또 북풍몰이하고 또 뭐 이런 걸 덮어버리고. 아이고. 미사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너는 대한민국 너무 사랑했는데 요즘에 오히려 정말 트럼프도 이거보다 낫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요즘에 애국심이 더 생깁니다. 아 생겨요? 더 생겨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약간 그 독립운동하는 애국심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발견되고 있어요. 더. 아... 옛날에는 애국심이 요만큼이었다면 이 MG가?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애국심이. 아니, 나라 걱정이 되니까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민 가고 싶어요. 정말 미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말 뭐 이 말 저 말 다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진실을 밝힙시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당신이 새 치어로 막 아무리 이리저리 요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해봤자 되지 않아요. 이제 대세는 기울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도 점점 기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와 손을 잡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강혜경 씨가 쏘아올린 그 작은 공이 지금 이렇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 여성분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그쵸?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님의 용기에 정말 경의와 그렇죠.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르카 스토리님께서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선생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를 오픈하시면 국민 영웅이 됩니다. 증거의 가치가 높을 때 오픈하셔야 보호됩니다.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의 보호를 받으세요. 국민의 민심이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지키셔야죠. 지금 분위기면 바로 구속입니다. 긴급체포도 될 수 있어요. 빨리 기자회견 해주시고요. 미래를 잘 보신다면서요. 신기가 좀 있으시고 집중하면 뭔가 딱딱 맞추신다면서요. 자신의 미래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 정말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네요. 자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